갈까? 유심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간이 있다가지고 유심이 아니고 가끔씩 가만히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그게 뜨더라고. 그거를 끄는 게 아마 있을 텐데 설정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해제. 그게 있을 텐데 그쵸? 있을 거야. 다 겨우 2시 반이에요. 방송 킨 지 지금 7시간이 됐는데 아직 2시 반. 근데 하루 15시간 차가고 그랬었어. 아침 7시, 아침 7시. 오후, 오후. 좀 이따 한식은 먹으러 갈 거예요. 한식을 한 번도 못 먹었다 그래서 엄청 설레하네. 한식. 얼마예요는 볼속하네. 볼속하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네. 얼마예요 얘기할 때 가는 거잖아. 네. 사장 입장에서 어? 벌써 가네? 세안기둥비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볼속하네. 훈영님 세안이는요 술 재면 여자 헌팅하고요. 외국에서도 한국어 고집하는 참된 역캠입니다. 이뻐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뭐 술을 떠나서 아니 평상시에 술 안 취했는데도 아까 깜짝 놀란 게 그리스 직원한테 사장님 막 이러더라고. 그리스 직원이 에에 당황하게 하는 재주는 있어. 아니야. 보소 까네.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할 때는 네. 아이고 우리 딸내미 그 부산말로 딸내미라 그러잖아. 네 딸내미. 딸내미. See you. 보소 까네. 볼소 까네. 보소 까네. 아 딸내미. 벌써 가네, 딸내미. 외워야겠다. 이뻐해 주십시오가 유행어예요? 그래? 유행어야? 아니요. 처음. 그게 유행어야? 몰라. 지코형 게스트가 그 말에서 싸웠다고? 그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씨, 그래. 약간 한국에 있을 때도 애들이 뭔 얘기하면 그게 뭔데? 뭐 딴 방에서 뭐래? 일도 모르는데 여기 외국 오니까 더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가보자. 여기 길이 왠지 이쁘다. 오. 살짝 공원 느낌이 나. 응. 이런 거. 뱀뱀뱀 잃어버린 거 없지? 네. 가방이랑 가방, 겉옷 뒤로 돌아봐. 너 이것 때문에 그러네. 너 이것 때문에 치마 올라가지. 아. 그 왜냐면 그냥 찝혀가지고. 아 이래서 아까 알려주신 거. 그럼 그 새끼 네 팬티 봤겠네. 시집새끼네. 속까지 입었어? 네. 어쩐지. 근데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아장아장 되냐? 어? 어? 왜 무슨 참새처럼 걷냐? 쫑쫑쫑쫑 걷냐? 아니, 오빠 걸음에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어우, 뭔가 근데 좋다. 어우, 근데 진짜 어딜 가나 이게 나무가 진짜 많네. 근데 나무가 많아야 될 것 같아. 매연이 어휴.
지금은 너무 좋잖아. 근데 자동차 있는 쪽에 가면 와. 근데 계산하는데 그 직원이 나한테 립 서비스로 나이스 재킷 이러네. 역시 여기서도 이 재킷이 통하는 건가? 저 친구도 저렇게 입었네. 왜? 그러게. 아이야이야이야이야이. 여러분들이 하도 뭐라 그래서 심지어 여기 와서 산 패딩도 버렸다니까? 응? 패딩을 버렸어? 어, 사람들이 버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조던 바람막이 사는데 또 그 중국인 같다 그래가지고. 근데 막 그런 거 있죠. 여기 사람들 막 엄청 추운 거 같은데 나들도 패딩인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엄청 추운 거래.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냥 어. 한 12도 18도 같은데 살살하네. 어. 맞아. 너무 살짝 패딩. 잠깐 들어줄 수 있어? 하다 가는 길이네. 릴리파다요? 릴리파다라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좀 땅값 비싸고 집값 비싸고 나이트클럽 많고 조금 사는 애들이 오는 젊은 애들이 오는데. 둘째 날에 갔었어. 근데 역시 추워가지고 막 여름만큼 사람 있고 그러진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형들 이 정도면 되게 따뜻한 건데 얘네들한테 되게 춥다고 느껴지나 봐. 서 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몇 명까지 인원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 어. 저 조심조심. 트램 온다, 트램. 우와, 진짜 기차관을 잘못 참지. 트램은 못 참지. 졸라 귀여워. 저게 약간 해안으로 달려가지고 저거 타면은 좀 관광은 될 것 같아. 저거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종점까지 갔다가 담배 한 대 피고 그대로 반대편으로 운전석 옮긴다. 그래서 다시 온다. 저 지금 운전석이 앞에 있잖아. 이 사람이 도착하면 맨 뒤에 운전석이 또 있어. 아, 있지. 여기, 오, 맞네. 어. 그래서 저를 옮겨서 어, 앞뒤에 똑같이 생겼어. 어, 그 아까 다시 온다. 신기했어. 뭐지? 놀이 뭔지? 이렇게 뭔지 궁금할 때는 뭔지 알지? 모르겠다.
번역. 문자 번역. 논산 훈련소 왔다고요? 아까가 약간 마린시티 같은 데였다면 지금 여긴 진짜 약간 한강공원. 어. 진짜 한강공원 같다. 놀이공원은 아니고 놀이터 같은 느낌이었어. 우리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터키 때도 그랬는데 그리스도 국기가 우리나라 태극기 박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 국기, 어. 터키 가면 더 심해. 어딜 가나 터키 국기. 장난 없어. 와, 쭉 이어지네. 와우, 후바바바. 이, 저기까지 쭉 이어진다, 와. 야, 여기는 바닷가한테 비둘기가 있네. 파도가 그렇게 많이 안 치나? 원래 요 정도 가까이 가까우면 약간 방파제 같은 느낌인데, 그치? 이 바위가? 아, 이 별로 맞아. 우리나라 같은 그건 아닌데. 갈매기가 없고 진짜 약간 엄청 많다. 저 뭐 누가 뿌려주시나 본데? 내일은 강수확률 80%야. 비 그치면 오후 2, 3시인데 그때 방송 키면 한국 밤 11시라 난 내일은 휴방할 듯. 다음 날한테 미리 얘기했어.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금요일부터는 계속 맑아서 금, 토, 일 방송하고 월요일에 가면 될 것 같아. 세연 기둥비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세연아 뭐 하는 거야? 술이 슬쩍 팔짱끼라고 주머니에 손 넣으셨잖아. 안 넣었는데요? 주머니에 손 안 넣었는데요? 어? 비둘기가 거의 맞을 것 같아 이거. 비둘기가 비둘기가 거의 여러분들 철새들처럼 너무 싫어. 비둘기들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바닷바람을 너무 세게 맞았나? Hello. 나 이 나라 그 젠민이들도 우리나라 애기들 백인이나 외국인 보면 하이 하잖아. 네 맞아요. 나한테도 다 하이. 지네라는 말 야사스인데 하이 야사스 안 해. 하이 헬로 하고 끝나. 맞아.
내일은 휴방을 해야겠지. 왜냐면 형들 비 오는 날인데, 비 그치면 오후 2, 3시인데 밤 11시 여러분들 기준으로 키면은 그렇지 않으려나? 그치? 뭐 억지로 키려면 켜. 근데 뭐 뭐 키는 게 어렵나? 방송 키는 게 켜서가 문제지. 대한우결협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대한우결협회입니다. 밀월여행이라고 제보 받았는데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날씨에 수영을 하네. 뭐야? 우와, 저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그러면. 뭐, 뭘 것 같아? 저 떠있는 거 아니야? 야, 씨. 야, 야, 사람 머리를. 불편하니. 야, 너 지금 약간. 아니. 너 비하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놀라. 아니, 날씨가 추우니까. 아니, 사람이. 누가 와도 사람인데, 저거. 역시, 피가 더 여파. 아니, 불편하니. 사람 소소하겠네. 와, 근데 할아버지다. 아니, 어떻게. 야, 근데 대단하시다. 우와, 할아버지 저비용하셔. 와, 대단하다. 미쳤는데? 와. 그니까 그냥 있어도 차가운데. 되게 깨끗하지 않냐? 깨끗하지. 대단하다. 와, 선수인데 거의. 추운 한강공원. 아니 근데 여기로 해야지. 뒤, 뒤에가 바다여가지고. 야, 내가 해외를 한국 여자랑 걸어보다니. 난 당연히 그 첫 여자가 여자친구일 줄 알았는데 세연이구나. 그리스란. 그러니까 신혼여행 오는데. 근데 남들 봤을 때 우리 신혼여행 온 줄 알 거야, 그렇지? 외국인들 봤을 때는. 신혼여행에 다 유튜브로 남기는 줄 알았어. 영상 찍으면서. 와, 근데 신혼여행 가서 유튜브 찍는 거 진짜 최악이다. 약간. 그럼, 야, 와이프로서는 진짜 짜증나지. 산산한
막 이게 밝기가 날이 이래서 철썩 저쪽까지 간 다음에 뭐 없으면 한 식당 가자. 사람들 너무 똑똑하면 안 되니까. 역시 많이 걸어야. 주유소님이 별풍선 33개를 고맙습니다. 주유소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갈매기. 할아버지에서 뭐 하시나 봤는데 노상 방향하고 계셨어. 진짜요? 응. 찍으신 거 아니죠? 안 찍힌 거 같아, 작아서. 어, 뭐 할아버지가 되게 뭐 작업하고 계신 거 같고 뭐 조개 같은 거로 뭐 만드나 이랬는데. 세연이가 오기 힘든 곳이네. 우와, 저기 우주나가 여기 저기. 내 뒤로 붙어. 와. 미쳤네. 우, 너무 좋다. 뭔가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더 좋은 것 같아. 어. 즐기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 것 같아. 어? 이거 왠지 유명한 거 아니야? 아니, 누워서 보시길래 들리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왜 못 읽지? 너무 고대형인가? 와, 여기도 수영해. 대박. 저런 게 너무 좋지 않아? 어디서든 저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데가 있고, 저기서 막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들 그냥 각자 뭐 커피 한 잔이든 집에서 뭐든 가져와가지고. 이 나라 해가 좀 빨리 지는 느낌은 있어요. 6시만 돼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저 6시 되면 여러분들하고 조금
보이는 게 비슷해져요. 넌 주로 몇 시에 자니? 여기서요? 여기서 한 10시, 11시. 아, 너도 일찍 자는구나? 응. 나 막 더 일찍 자는 것 같아. 나 막 9시에도 자는 것 같아. 할 게 없어, 밤 되면. 별 쏘는 밤님이 별풍선 33 개를 선물했습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별 쏘는 밤님이 11,712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형님의 술 먹방이 그리워 우우. 아니 뭐 깊한 거 먹을 수도 있지 뭐. 가까워. 그리고 여기서 가면 금방 가. 내가 한번 저번에 여기서 가봤었는데 막히는 시간만 피하면 금방 가더라고. 우리 가는 한 식당까지. 사장님이랑 벌써 한 세 번 갔어.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VIP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거기는 한국 약간 백반 식당처럼 기사 식당인데. 별쏘는 밤님이 별풍선 100개를 아이고 요새 마누라 등살에 웃음을 잃어가 50수. 아이고, 그럼 형님 이혼하세요. 형님이 그렇게 힘드시면 안 되죠, 형님. 죄송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 어우, 야, 여기 잠깐 앉을까? 아, 이거 너무 좋다. 와. 그러니까 체스판, 체스 두라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일부러? 뭐 그런 거 같은데. 우후. 야, 이거 너무 좋다. 해가 진짜 이쁘게 떨어진다. 어떻게 저기서 바다를, 저기서 수영을 하지? 겁나 즐기고 있네. 물멍 졸라 때리지. 저거? 보트? 별 쏘는 밤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멋지네 형. 감사합니다. 오케이 움직일게 빨리. 아, 이거 우리 형님이 마누라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알겠시다. 시청자가 주인공이지 뭐. 오케이. 걷다가 택시 보이면 타자. 금방 갑니다. 뭔가 근데 막혀 보이긴 해, 차가 지금. 저기가 별소는 밤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나간다. 마누라 아파트 2A75 구라. 그게 뭐야?
누구라고? 아, 마누라가. 마누라한테, 형님, GPS 심어놨어요? 마누라 위치도 알아? 와, 할아버지. 야, 야, 저 여성분 비키니 갈아입는다. 보여? 오, 진짜네? 어. 자, 저기서 갈아입는데. 어, 반스를 갈아입는데요, 저기 자에. 오. 와. 오, 엉덩이. 그치? 오. 와, 진짜 외국은 남다르긴 하다. 보리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자유롭다, 근데 진짜. 와. 유럽이다, 유럽. 내가 낸데. 여러분들은 상상만 하세요. 보여드리면 범죄죠. 이거 분명히 내가 혼자 얘기했으면 너 없었으면 망상 또 막 소설 이랬을 텐데 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네. 오늘 한 새벽부터 올 거래.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올 거래. 후후. 아, 여름에 와야 돼, 여름에. 여름에 한 번. 여기도 성형수술 하네. 어, 플라스틱. 플라스틱 서저리. 근데 성형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형수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지 않아?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건너가서 타자. 아, 이쪽 방향인가? 일로 가야지, 이제. 더 빨리 가지. 아,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지금 건너는 게 좋을 듯? 뭔가 외국에서 한국 차 보면 반갑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데. 13초밖에 없어. 와, 신호 봐. 짧은 거 봐.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야, 무슨 신호가 여러분들. 와, 벌써 끝났어. 2, 1, 땡, 끝. 와. 나 할머님들이 두 번에 나눠서 건너죠. 놀라봤어요. 와. 지나가는 트럭 아저씨가 빵빵하더니 봤어? 빵빵하더니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나도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 뭐 촬영한다 싶으면 되게 뭔가 되게 호의적이야. 맞아. 어. 저 빵빵이 저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빨리 타면 돼. 예사스. 야, 신타그마 스케일. 예. 흑인 백인 보면 좀 신기하게 쳐다보잖아.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서 흑인 백인이잖아. 우리 인종이 가장 찾아보기 힘든 인종이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맞아. 가장 없는 인종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흑인보다 없어 형들. 제일 많은 게 백인이고 그 다음이 약간 중동. 어쨌든 백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약간 흑인. 그 다음에 딱 우리 동북아잖아. 우리가 일본 약간 진짜 없어. 세현이 님이십니다. 세현이 형인. 와, 머리 다 풀렸다 이거. 바닷바람에? 네. 여캠은 방송하기 야방할 때 쉽지 않아. 남자도 하기 힘든데 카메라 들고. 네, 오랜만에 저 세현이가 한식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되게 바보 같은 게 바로 호텔 앞에 한식점이 있는데 근데 일주일 만에 왔어. 그래서 오늘 거기 데려가서 뭐 먹고 싶어? 아까 말한 거 뭐야? 김 된장찌개? 다 있어. 웬만한 거. 오, 좋다 좋다. 라면 뭐 된장찌개. 네, 제육볶음이 네. 진짜 맛있고. 오, 제육볶음. 제육볶음 맛있고 일식도 스시도 있고. 김치 맛있어. 삼겹살? 삼겹살 있는지 모르겠네. 신라면은 한국인을 해달라고 해주더라고. 소주 한 병 25,000원. 여기 와인 이런 거는 저기서도 먹어? 그러겠지. 여기에서는 와인이 그거지. 마트에서 와인 6,500원. 내가 걷는 양의 3분의 1이야 이 정도면. 근데 너가 나 따라 걷지? 너 다시는 나랑 연락 안 할걸? 여러분들 맞지? 평소에 내가 걷는 양대로 얘를 오늘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걸었다? 뭐 오빠 죄송한데 연락하지 마세요. 오 다리도 뻔어. 많이 컸네. 여기 아 여기 아까 편하게 있어. 아니요. 아니야 편하게 있어. 너 너무 너무 막 나를 어렵게 대하니까. 아직까지 내가 좀 어렵긴 하지? 네. 그래 맞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막 너무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지? 뭐 무섭게 대하거나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 맞아. 그치? 알았어. 내가 나이가 먹긴 먹었나 봐. 아이고 잘 돌아다니네. 그래도 와서 적응한 다음. 진짜 잘 돌아다. 재밌어?
야자수에 코코넛이 열리고, 우리가 흔히 관상용으로 보는 야자수는 코코넛이 안 열리거나 열려도 바르고 떼내지 않나? 아저씨가 기침을 엄청 하네. 그냥 감기 걸리셨겠지. 야, 근데 너는 닉네임 왜 세연이라고 했냐? 굳이 세연이라는 닉네임 너무 많잖아. 그거 전 대표님이 지어주신 거. 전 대표님? 그... 너 엔터였어? 아니. 아, 그 형이 지어준 거야. 닉네임도 바꿔라. 세 번째. 몰래 뭔데? 공빵이? 네. 너무 근데 자주 바꾸면 세연분들도 헷갈려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구리 구리 쓰녀. 아, 불났었나 봐. 전수전 다 겪었다고. 아니야. 크리트미 형님 어서오세요. 반대편에서 내리면 좀 너무 가까울 것 같아. 아, 네, 맞아요. 돌아서 갈게요. 오케이. 벌써 가네? 90유로. 오케이. 오우, 잠깐만. 90유로인데 이거 한 잡아줄래? 잠깐만. 네. 5유로. 2. 3. 9. 에바리스토 파라폴리. 네, 기다려미. 자, 역시 내 유로 괜찮니? 오, 이번에는 없어. 어. 야, 드디어. 9유로입니다. 한 12,000원에 왔네요. 와, 근데 진짜 비싸다, 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해. 근데 뭐랄까, 이것도 좀 익숙해지니까, 어? 9유로? 금방 왔네? 막 이런 느낌? 맞아, 맞아, 어. 맞아. 게다가 동전으로 내면. 맞아. 이게 존나 웃긴 게, 2유로가 동전인데, 우리나라 또 2,40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1유로잖아. 우리나라 또 1,400원이야. 기분이. 맞아, 그냥 50원 100원 내는 느낌. 어, 응. 원래대로 하면 그 사람이 지폐를 쓰면 뭔가 어? 돈 좀 썼다 이런 느낌 나잖아. 맞아. 확실히 좀 그런 거 같아. 1,400원이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팁 주기가 존나 민망한 게 뭐냐면, 애매한 게, 와, 여긴 차이니스 레스토랑. 와, 이거 그 뭐야, 이게 뭐였지? 마라롱샤. 그렇지, 마라롱샤네. 근데 짜장면은 없다, 인정? 짜장면은 우리나라 음식이야, 사실상. 중국은 짜장면 안 먹으면 되잖아. 아씨, 담배가 떨어지긴 했는데, 아, 여기서 담배 사는 거 존나 돈 아까운데. 비싸요? 아, 맞다, 나 호텔 가깝다. 주문해 놓고 응. 호텔 가서 나 만날 체크인도 못 했거든. 체크인만 해 놓고 오후 3시부터 체크인이어가지고. 아, 짐은 거기 맡겨놓으셨어요? 거 1층에 거기. 그러니까 저도 체크인 해야 되는데. 너? 저도 맡은 거기 그냥 그 다음날 방을 안 받고 그냥 받은 거 같아요. 뭐라고? 너 뭐 오늘 어디서 친 거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데를 이동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집 맡겨놓고 이따 올게 하고 왔어요. 나 하루 먹는 거 같다고 아주 별빛 아니고. 아아 오늘 거 1박이었어? 아, 특이하네. 바로 앞이라고 어, 아예 숙소를 어떻게 합치냐고 이씨. 말이 되는 소리야. 뭘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받아줄 거 아니야. 1박에 거의 1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비싸단 말이야. 근데 10만원에 1박에 10만원 해도 좋은 숙소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오 이런 게 안 나와. 그냥 우와 어 그냥 어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그냥 못해? 담배를 그냥 살까? 방송 중간에 너무 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Yes, yes. Cigarette. Do you have a Marlboro Gold? Polo.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Euro. English Euro. Euro. Yeah. How much? I don't know the Greek's numbers. 460, the same. For 4? 60. 460. €4.60. 아, €4.60니까. 어? 비슷한데? Same? What do you want? 별로 안, 아, 오케이. One pocket, please. Are you happy or not? Happy? Are you happy or not? Happy or not? 갑자기 행복하냐고요? Coins? €4, not 50. Ah, yes. But coin, I don't have it. So, 10, 20 maybe? No, only 50. Okay, I'm sorry. Okay. 사장님 화나셨다. 아, 괜찮아. 왜냐면 또 이거밖에 없어서. 별로 안 비싼데요, 여러분들? Okay. 달래매 가자.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나는 뭐 그리스에서 담배 사면 뭐 몇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존나 쫄았었는데 다만 아줌마가 동전 없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 잔돈 없어요? 아니 이거 몇천 원짜리 사고 이거 남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게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내면은 안 되지. 에이 사람이 참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아니 내놔요 훅 던지고 알지? 맞아. 근데 거스름 돈 받을 때 그 잔돈 받을 때 손 내미잖아. 그 앞에 떴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묘하네. 애매하죠. 그러니까 동전 받을 때 보통 이렇게 손 내밀잖아. 네, 딱 돈을 뿌려버려 앞에. 그러면은 어? 이 씹 하다가도 잠깐만 여기서 아 저기다.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뭔가 손 닿으면 안 되니까. 저희 그 호텔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나오면 좋긴 한데 뭔가 그러면 또 뭐 엘리베이터 타고 뭐 방폭되고 텀 뜰 것 같아서 그냥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산 첫 번째 담배 약 6,000원. 그림이 다르네. 원래 막 해가지고 그랬대. 약간 이게 좀 난데 터키는 좀 심했어. 사람이 그러네. 터키는 폐가 막 와. 할로 할로 페페. 아 담배 세 보루가 저희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 호텔 여기잖아. 네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야 한식집 펄앞이지. 여기잖아. 아니 여기 진짜 15m, 10m지? 진짜네? 여기야. 찍어놓게? 가방 챙겼지? 네, 챙겼어. 애 챙기는 거 같노? 아, 감사해. 뭘 감사해. 봐봐. 졸라 웃기죠? 15m. 여기 메뉴 봐봐. 그렇네? 돈가스, 닭갈비, 불고기, 잡채. 두부김치. 어, 오징어 볶음. 오빠 저번에 제육볶음 먹은 거예요? 응, 제육볶음도 먹었는데 육개장, 김치찌개, 된장찌개. 오, 그렇네. 삼겹살은 없네. 삼겹살은 뭔가 오케이. 그러면은 어 자리 좋다, 자리 좋다. 지금 타이밍 딱 좋다. 어, 잠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입장에서 와 얘 또 왔네. 네. 이쪽으로 배경을 앉죠. 왜냐면 알지? 이쪽으로. 어, 뒤에가 보이는 게 좋으니까. 직원 입장에서 뭐야 이 새끼 또 왔네 이러고.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Here? Yeah. Sit here? Yes, sit here. Okay. Because my camera is yes. lower than view. 잠깐만 앉아있어. 네.
έγινε. Λοιπόν, σε ευχαριστώ πάρα πολύ. Να είσαι καλά. Γεια σου. Menu, 진짜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너희 가게 이름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진짜 도시락 이렇게 도시락 뜨고. 크리템 님이 별풍선 3,003개를 선물했습니다. 자고 가자. 우유. 우리 38. 오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잠깐 담배 피러 가셨는데. 오이고 감사합니다. 뭐야? 아니 오빠 여기 3,008개. 어? 3,008개 주셨어. 어? 3,008개. 3,008개요? 예. 누가? 너무 빠 채팅 빨리 올려서 오빠한테. 누가 여러분들? 아, 손 소독제죠? 아, 크리템 형님, 우리 열혈이야. 아, 어. 안녕하세요. 아유, 또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그냥 한 방씩 크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크리템 형님. 뭐, 쏘시고 무슨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고 가라고. 자고 가라고 쓰셨다고? 아니야. 그렇게 쓸 분은 아니고. 아래도 좀, 돈 좀 나오는데. 아, 반값 아끼라고. 매니저분들 그 크리템님이 쓰신 글 모르나요? 잠깐만 이럴 때 마이크를 좀 써야겠다. 음악도 나오니까. 오 마이크는 갈수있게요. 매니저분들이 좀 옮겨주시면 안되나요? 그 쓰신 글? 딱 내가 나가는 타이밍에 쑤어버리셨네. 아 자고 가자라고 진짜 쓰셨어?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크리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메뉴판 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마이크 둘 때가 따로 조금 애매하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비. 니가 아주 꼭덩이구나. 나 일주일 받을 풍을 하루만 해봤네, 오늘. 우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잠깐만요. 여러분들, 세연이한테 채울게요, 차라리 마이크를. 그게 괜찮죠? 아니, 너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아, 안 돼, 잠깐만. 여기 뭐 종이컵 있나고 물어봐야겠다. 아, Say good on me. 아, Say good on me. They are here. 아, do you have a paper cup? Paper? Paper cup? Paper cup? Yes. Just take one more. Okay. 우선 주문부터 하겠습니다. 고자 있네. 비비고 만두인가 설마? 와 비비고 만두 진짜 맛있네. 오늘은 왠지 엄청 탔죠. 아. 아, 에바리스토. 이런 요게 요요 완벽하죠.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일단 물 좀 넣어. 물을 아 괜찮아. 좀 이따 좀 이따. 고맙습니다. 흥분되지 아주 그냥. 된장찌개요 먹으세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만두구나. 만두를 이름을 교자라고 해놓은 거구나. 그러니까 너 약간 너 계속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동 이건 잡채도 있네. 대박. 장어구이가 있네. 오빠는 밥 종류 드실 거예요? 면 종류 드실 거예요? 나는 사실 두부김치도 먹고 싶고 오징어 볶음도 먹고 싶고. 오 맛있겠다. 시그노미 된장찌개 먹는다 그랬지? 네. 알았어. 쌀? 예스. 주문한 거 빨리 하나씩 시켜야 돼. 아, 뭐 대하사 된장찌개? 예. and 교자. Fried steam. Yes, 만두. Fried this. Steam or fried? Fry. Fry. 라면 먹고 싶어? 아니면 어때? 된장찌개. 괜찮아요 라면. 라면 괜찮아? 네. 그다음에 또 뭐? 오빠 이 만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만두 하나랑 된장찌개 하나 시켰어. 아까 이거 두부김치 이거 드시고 싶어요? 아직 두부김치. 오케이. 저 좋아해가지고. 두부김치에 왜냐면 돼지 제육이 나오니까 그게 또 맛있겠다. 싸먹어 맛있겠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메뉴판이야? 메뉴판 이렇게 생겼어. 너무 화면 봐. 이게 좀 좋을 것 같아. 조명 괜찮으신가요? 아니 근데 궁금한데 세연아, 너 혹시 혼자 방송할 때도 약간 요런 스타일이 아니면 나랑이 있어서 조금 그래? 어떤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너 방송하는 스타일 뭐 수다량이라든지 네. 약간 전체적인 뭔가. 혼자 방송할 때는 혼자 말 많이 하죠. 맞아? 네. 진짜. 아쉽다. 보고 싶어 그런 거를 좀. 아니 근데 진짜 좀 혼자 방송할 때는 여기서 계속 한국말 하고 이래가지고 외국 분들한테 좀 창피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왜 창피해 한국말 하는 게?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쳐다볼까 봐. 그러니까 딱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청자들이랑 얘기할 때 그 아이고 아니 나는 뭔가 어쨌든 얘랑 주구장창 막 합방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얘가 처음에야 뭐 신기해요 뭐 긴장돼 할 수 있는데 그냥 같이 있는 지 지금 4시간 됐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뭐 진짜 뭐 약간 그래서 나는 좀 더 편하게 하라는 건데 뭐 억지로 너한테 야 너 편하게 안 해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그냥 물어봤어 그냥 궁금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어.
물죠? 아니, 뭐죠?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쉐바 형님. 아, 그래, 그래. 아, 혼자 방송할 때도 조금 이제 사람들 쳐다보고 이런 것 때문에 민망해서. 아, 혼자 방송할 때는 말 잘해요. 그, 아까 뭐 얘기했잖아. 뭐 외국인들이 막 쳐다보고 막. 네, 아, 외국인들한테 계속 한국말 써가지고. 아. 네, 오빠들 자꾸 놀려가지고.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아, 뭐 진짜 나도 막 그럴 때는 갑자기 텐션 완전 떨어지지. 막 아까처럼 방폭 한번 돼버리거나. 어, 맞아요. 막 존나 에너지 올려가지고 시청자 딱 채워놨는데 갑자기 막 그러면은. 퇴실케 해드림. 아, 시그노마가 사장님이구나. 시그노미. 아, 시그노미. 아, 그거는 이제 시,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시그노미. 시그노미. 실례합니다. 뭐 이런 거고. 아, 시골놈이라고 욕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 내가 시골놈이고 어디 갔을 때. 네. 아, 시, 저 시골놈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예요? 네. 벌써 가게? 벌써 가네. 벌써 가네. 나중에 안녕히 계세요. 날레메. 날레메. Can I get my? Do you remember my Kips 소주? Yes. Yeah. Can I get? Do you want the menu? Do you want the soju now? Yes. Right. And one acai. One acai. 소주 킵을 해놨어. 이야, 소주 킵. 근데 아까 보니까 진짜 비싸던데? 24,000원. 어, 진짜 비싸. 소주 킵은 살면서 진짜 처음 해봤네. 그니까. 두부김치에 소주 먹는 거네. 이야. 그치, 기가 막혀. 그래. 근데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좀 욕먹은 적도 있어. 야, 무슨 그리스까지 가서, 유럽까지 가서 한식이냐? 이런 사람들 있는데. 네. 아. 난 못 참아요? 나는 고추장도 챙겨왔거든. 어, 진짜 오빠? 고추장도 오. 그게 액체여가지고 기내 반입 그 금지 물품이야. 어,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일부러 그 포켓형 고추장이 있어. 약간 일종의 화장품처럼. 아, 이게 짜는 거처럼?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밀봉 따로 해가지고 가져왔지. 고추장도 갖고 오고 육수도 갖고 왔어, 나. 와. 육수인데 육수도 알약으로 된 육수가 있어. 네. 이거를 이만한 그 약인데 네. 뜨거운 물에 널잖아? 그러면은 우러나와. 어, 우러나와서 멸치국수. 거기에 뭐 소면을 넣던 다음에 고춧가루 갖고 왔잖아. 어디에다도 뿌려먹으면 되니까. 그냥 요리를 해드시는 사람인데 그런 거면? 아, 근데 호텔 말고 펜션에 갔어야 했는데. 아, 솔직히 음식 다 맛있거든요. 그리스 터키 다 맛있는데 네. 내가 삼시세끼를 못 먹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살이 빠진 이유가 자연스럽게 1인 1식을 하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못했던 거. 맞아 맞아. 저도 여기서 한 끼 먹어. 소주 여기 처음처럼이네? 24,000원짜리 고급. 24,000원짜리 처음처럼. 그럼 고급이야. 한 잔에 2,000원이야. 긴장도 풀게. 한잔 할까? 소맥? 네, 아, 너 소주 팔라면서? 네, 저는 그냥 소주, 땅소주. 오케이, 한잔해. 네. 네. 야, 오늘 나 도와줘서 고맙다. 아니,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리스, 서로 화이팅 하자. 네. 나는 소맥으로 먹으니까. 아. 한잔 주고. 어, 좀 더 줄 수 있겠어? 어, 아끼는 거야? 아직 마시면 안 돼? 한국 소주와 일본 아사히의 합방. 이야. 한일 합방. 아. 이 소맥이 한일 합방이야? 자, 한 잔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그리스에서 첫 잔만큼은. 첫 잔만큼은. 네. 아, 얼굴 진짜 늙었다. 와. 아, 얼굴 늙은 거 봐. 나 개 늙었지. 아, 우리 쉐바님 또 200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쉐바 오빠 또 200개.
고맙습니다. 또 사람이 둘이니까 우리 쿤팬들도 네, 한번 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루미녹스님도 한번. 아 우리 준순아. 아 우리 준순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순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천천히 해야 네. 아이고. 에어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 10초만 더 기다려볼까요? 아 10초만 더 네. 10 9 8 7 아 6 5 아 이 4 3 아 2 1 그리스니까 이제 딜레이가 있으니까 5 4 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미록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신줄 우리 너무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소주를 드시네요. 어 do you know 소주? Yes. Oh, has it been a first first time? Yes. Yes. First time trying soju. Oh. 와 소주 진짜. We are you know Yamas. We are 건배. 건배. 우주 중에 특별 건배. 와 우와. Yamas. Can I take her? My video. Can I? Can I Yamas too? Feel free to. Oh, okay, okay. Ooh. Why not? One, two, three. Yamas, Gombe. Gombe. Oh. Wow. 제일 근데 소주 맛이. Evaristo. Wow, 소주를. What do you think about the taste? It's nice. Nice. It's too. Cool. It's cool. Oh, cool. It has a really cool aftertaste. 아 이렇게 먹은 다음에 이제 그 청량감이 아니고 약간 시원한 크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이런 느낌이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먹는데 옆에서 소주를 먹으니까 뭔가 기분이 그니까 어 되게 어 되게 좋네. 신기하다 그리스 한국판에서. 이 나라에서는 이거를 야마스라고 야마스. 건배가 야마스. 아 야마스. 야마스. 아 맥주 하나 시켜준 다음에 소맥 한번 말아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럼 오지랖이지. 아 그럼 오지랖이. 아 내가 한 잔에서 한번 드려볼까? 어? 아니 오지랖이야 오지. 여기까지 깔끔하게. 와 아, 근데 이분들이 술 먹을 줄 아는 게 뭐냐면 안주가 아직 안 나왔어. 어 그렇네. 어 이분들도 술 먹을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좀 놀 줄 아시는. 한 잔 들으니까 텐션 올라. 아, 아 저 원래 좀 술방도 겜방에 자주 해가지고. 아, 약간 술이 문제였네. 네, 술이 문제야. 술 한 잔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네. 그러다가 몇 잔 먹고 오빠 몇 살 잡는 거 아니지? 아, 전혀. 야, 그리스에서 부를 경찰가 없어. 폴리스. 아, 좋네. 근데 확실히 나 이 나라 와서 인터뷰를 좀 하니까. 넷플릭스 때문에 그러지 몰라도 진짜 한국 드라마 인기가 그냥 맞아, 오징어 게임 이런 거 그것도 그건데 이민호 팬들이 진짜 많아. 어, 푸른 바다의 전설, 더 킹. 맞아, 이민호가 진짜 이목구비 진하게 생기셔가지고 약간 외국인들한테 먹히는 스타일인가 봐. 이민호가 나랑 동갑이거든. 이민호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 수지 씨랑 사귀지 않았었나요? 아 지금 헤어졌어요 혹시? 근데 어떻게 알아? 아니 이민호 씨가 딱 서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양인 남자상인 것 같아. 맞아 진하게 생겨가지고. 딱 코도 이렇게 크고. 저랑 동갑이에요 이민호랑. 강수지 씨나 아니고요. 예. 빨리 먹고 있다 두부김치.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 사장님이 맛있어요. 손 잘해요. 그리고 손이 크셔가지고 공통점은 나이 하나.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내가 못생긴 건 아니잖아. 너무 내 외모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마. 나? 잘생기진 않았어. 근데 못생긴 건 아니잖아.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어 진짜 실물파예요 실물파. 진짜 아 너 너무들 뭐라 하시네 진짜. 한 잔 더 마셔야겠다. 한 잔 더 따라주실 수 있어요 오빠.
음식 나오기 전인데? 괜찮아? 네. 아니 너는 그래 그래 뭐 너가 괜찮아. 너 좋아하는구나 술. 술이 근데 분위기 띄우기에는 짱이지. 존나 아껴먹고 있어. 그니까 아니 오빠가 소주를 소주 이만큼에 맥주 이만큼 따르는. 야 24,00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금값이어가지고. 어 그럼. 색깔이 진짜 그냥 맥주 색깔 완전. 아 좋다. 그러니까 한 잔에 2,000원 넘는. 근데 진짜 얼굴 너무 탔다 나 지금. 아. 시험도. 어 맥주는 얼마? 9,000원. 맥주는 9,000원. 이 시간에 낮 술이냐고요? 어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어 지금 12시 넘었는데. 와 만두 교자. 맛있겠다. 어 이거.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오. 어 이거는 무생채인가? 어 무생채랑 사장님이 어.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게 교자가 비비고가 아닌데? 우와. 맛있겠다. 뜨거워요 오빠? 이거 아니 하나 먹는 엄청 뜨거워 보이죠? 속 보여주려고 속 보여주려고 고기 거의 다 고기야 약간 당면이나 네. 야채가 좀 부족하긴 하네 진짜 고기 만두라고 생각하면 되고 뜨거운데? 어 이거 많이 뜨거워 지금 방금 프라이드 끝난 거 진짜 오빠 프로 방송이다 정말 뜨거운데? 아 사실 프라이드 와 근데 여기가 무슨 뭐 만두 전문점도 아니고 만두가 존나 맛있길 바라는 건 그건 약간 김치가 좀 맛있어 김치가 김치. 사장님이 이거 직접 담그신 거라서 김치를 한번 올려 먹어보겠어 아 이게 김치 만두지 맛있게 술이랑 먹어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짱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야마스 야마스 맛있다 딜레이 때문에 혹시나 맞아 딜레이가 어, 왜냐면 한국은 지금 12시 반이야 어, 시차가 7시간이거든 어, 한국은 지금 딱 술 먹을 시간이었어 맞아 혹시나 5 4 3 2 1 11시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먹겠습니다 아 10개 감사합니다 어? 천사기 15개 쏘시면 나야 좋지? 아 빠루어트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빠루어트님 감사합니다 짠 안 돼요. 깔면 안 돼. 한 번에 먹어야지. 절대요.
와, 다. 여러분들도 많이 시켜 드세요 지금. 야식 먹을 타이밍. 나 이 나라 와가지고 제일 땡기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노래방. 노래방? 노래를 못 부르니까. 내가 오빠 노래 잘해요? 좋아하지. 근데 우리 술 한잔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 불고기나 오징어 볶음 제대로 시키는 거. 저 오빠 렉 하시는 거는 봤어요? 왜? 어디서 봤어? 어디였지? 근데 저 방송 보는데 보라 상단 제일 위에 계신 거예요. 저 들어가니까 혼자 그 뭐 술 드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그 랩하고 프리스타일 랩하고. 아니 혼자서? 네. 아니 혼자서 랩을 하는데 보라 1등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라 아니 1등이 아니라 상단에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상단? 그럼 네. 내가 시부에 상단이 있지 뭐 하단이 있냐? 그건 아니지. 야, 나도 1등이라길래 아니 술방인데 아무리 억울하고 그 술방을 해봤자 아 상단 네. 나도 1등. 근데 술 드신 거 같더라고. 술 먹고 랩 엄청 하지. 네. 아 너무 좋다. 이게 진짜 이게 행복이지 진짜. 너 술 먹고 노래하는 거 좋아해? 술 먹고요? 어. 아니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그럼 뭐 춤? 그냥 다 저 몸치예요. 뭐 리액션은 뭐 어떻게? 역캠이잖아요. 근데 역캠이네 리액션 그냥 좀. 웃긴 거 있잖아요. 웃긴 거? 옛날에 막 파파라치 하던 거 막 그런 거. 아 진짜? 막 그런 거 시키고. 약간 뭐 양팡처럼 되고 싶은 네. 거야? 아니 아니 막 그냥 살구송 이런 거만 시키시고. 이거 네. 요거는 감자 그런가? DJ 세연입니다. 세연. 맛있다. 좋다. 진짜 한국 음식 먹고, 최고다. 먹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너 호텔 바로 앞이잖아. 네. 바로 오더라도 자면 돼. 기어가도 돼요. 어, 아니, 기어가는 건 좀 그렇고. 아니 엎어지면 코너엔 돼요. 왜냐면 해외니까 네. 해외에서 술 먹고 이러면 또 특히 걱정되잖아. 너도 지금 와서 아테네에서 술 처음 먹는 걸 거 아니야? 네. 그냥 숙소에서 와인이 너무 싼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네, 마트 가서 사와가지고 숙소에서 술방하고. 내가 호텔 술먹방을 안 하는 게 그거야. 진짜 하기 싫은 거는 해외까지 왔는데 호텔에서 술 먹기가 싫어서 뭔가 로컬들이 가는데 일부러 가서 좀 많이 먹고. 나 진짜 터키에서는 진짜 아저씨들하고 같이 술 먹고 그랬어, 막 진짜. 클럽 가고.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리스에서는 좀 못하네. 뭐 해보고 싶긴 한데 술 먹방이요? 아니야 좀 현지 애들하고 같이 노는 거. 근데 보통 이 나라 애들도 술을 먹기 시작하면 막 10시 11시 넘어서 먹더라고. 맞아 터키 클럽에서 놀면 1,000,000원 나올 것 같아. 없어 돈이. 하자. 네. 클럽 갈래? 나랑? 진짜요? 아, 너 가고 싶으면 왜냐면 너 혼자는 못 갈 거 아니야 무서워서. 네. 여태 밤에 아무도 안 나가서 그냥 방에서 그냥 계속 방송했어. 그래도 뭐 너 네가 놀 거면은 내 나라도 뭐 있어줘야지 뭐. 아, 너가 놀고 싶으면. 오, 진짜요? 아, 진짜로 아예 맞잖아. 왜냐면 얘도 나름대로 놀고 싶은데 못 간 거 아니야. 아야 진짜로 왜냐면 네 시청자분들도 내가 옆에 있는 게 좀 더 편할 거 아니야. 아 나도 여러분들 새벽에는 못 다녀. 새벽에는 못 다니는데 뭐 네. 막말로 뭐 좀 막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 안에만 놀고 끝내면 상관없으니까. 아 근데 한국은 아침 7시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방송은 버린다고. 그러니까 방송을 거의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나라 애들한테도 내가 작은 덩치가 아니라고 느낀 게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아이고, 어떻게 경기 고맙습니다. 아이고, 팀님 감사합니다. 짠. 그 대신 돈은 나간다. 아, 터키 때처럼 어디 자리 잡고 양주는 못 먹죠. 구석탱이에서 맥주. 제일 핫한 클럽도 알아놨어. 아, 이미 알아놓으셨어요? 당연하지. 야. 아, 스트릿 클럽 이런 데 안 돼. 방송 안 돼. 그런 거 있는 거 알아? 아니요. 고맙습니다. 근데 내부 궁금하긴 하다. 클럽? 응. 그 그리스 클럽 내부. 근데 클럽은 한국이 더 좋아. 어? 벌써 갔다 온 거 같네. 네? 아, 아, 아니야. 한국 클럽은 갔다 왔죠. 아, 그리스 얘기한 거잖아. 그리스는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오빠? 아, 너 BJ라고 생각하면 성질난다 약간.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야, 근데 너랑 같이 가면 네. 그리스 남자들이 너한테 엄청 꼬일 거 아니야. 네, 하나도 안 꼬이던데요? 방송하는 방에. 에이, 그 낮이니까. 클럽 같은 데 가면 여자 꼬시러 오는 데인데. 그러면은 그리스 남자가 너한테 꼬인다. 그러면 그리스 남자랑 놀아. 어, 그게 맞잖아, 형들. 오빠는 그리스 여자랑 놀고? 게임 플레이 하자고? 당연하지, 뭐 너랑 나랑 가서. 아, 그게 맞잖아, 여러분들. 근데 뻔하다. 너한테는 남자애들 존나 꼬이는데 나는 나한테도 남자애들 존나 꼬여서. 아, 오빠 남자한테 인기 많은 스타일이야? 아, 몰라. 난 남자들이 말 엄청 걸어. 존나 그리스 홍석천이야. 그리스 어, 가만히 있으면 남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막. 아, 씨, 그래. 대야. 근데 진짜로 그런 건 좀 있어. 아니다, 이런 얘기 좀 너무 처진다. 응? 이게 한 달 동안 외모에 대한 좀 디스를 채팅창에서 당했거든, 내가. 네. 뭐 중국인 같다, 뭐 못생겼다, 뭐 박진우면 될 텐데 너라서 안 된다, 뭐. 그러니까 아, 진짜 여러분들도 인정? 한국에서보다 외모 지적을 한 3배 이상 당한 것 같아요, 채팅창으로. 그니까 근데 그걸 하루에 많게는 15시간씩 당하니까 내가 약간 정신적으로 거울을 보기가 싫어지더라고. 약간 이게 같은 말이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듣잖아? 네. 어, 분명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나 거울을 안 봐. 해외 와서 내가 막 그런 거 있을까? 어쩔 수 없이 호텔 엘리베이터 타면은 보게 되는 거울인데 아, 고맙습니다. 근데 와, 이게 당연히 뭐 채팅창에서 드리블을 하는 건지도 알고 아니면 진짜 내가 못생긴 것도 맞는데 이거를 한 달 동안 하루에 막 많게 15시간 들으니까 사람이 와, 거울을 못 보겠는 거야. 나 진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형들. 나 호텔에서도 나 거울을 안 봐. 그러니까 씻을 때는 씻고 뭐 할 거 한다는데 거울 보면서 이 지랄을 안 해. 그냥 양치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와, 확 오더라고, 뭔가.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한 번은 얼굴 안 보여주고 방송한 적이 있었어. 그냥 알지, 이렇게 풍경만 찍고. 왜냐면 얼굴 보여주는 순간 막 으악 으악 중국인이다 뭐 돼지다 막 올라오니까. 근데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때 좀 많이 너무 속상했었어, 진짜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얼굴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근데 미안한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 진지한 얘기 안 했어? 불안데? 아, 뭐해 오빠. 나 거울 좀 봐. 나 진짜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아니, 눈에 약간 눈물이 맺힌 거야. 아니, 나, 아니 아니요. 아니야? 어, 아니 근데 진짜 어, 진짜 많이 힘드셨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나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 조금. 저, 아니 술 한잔 하시죠 오빠. 아, 조금 그런 거 있더라고. 아, 네. 아, 이거 어떡해.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아이고, 막 그랬었지.
그냥 풍이 안 터져서 힘든 거라고. 아니야, 나 뭐 풍, 내가 뭐라, 야, 내가 못 봐도도 그래도 내가 뭐 누구보다 못 봤겠냐. 나는 만족해. 나 그래도 한 달에 몇 개씩은 봐도 감사합니다. 아, 아사히. Yes. 아, 텐션 올리게 짱.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 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채팅창에서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는 애들이 나보다 잘생겼을까? 아, 진짜 아, 그건 알아. 이게 세상의 진리인데 뭔지 알아? 부자는 그지한테 아이, 돈 없는 놈 안 해. 오히려 아유, 오히려 괜찮아요. 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여유 있으니까. 원래 그래요, 진짜로. 원래 못생긴 사람의 저거, 너 그 얘기 들어봤지? 그 얘기 뭐더라? 아, 보조고. 아, 알죠. 보수의 저건 보수다. 아, 왜냐면은 그 뜻이에요? 어? 어. 다른 뜻 아니? 아, 어, 그 아닌가? 그거? 여자 아니에요? 여자? 여자가 왜? 그 여정력, 그건 여정. 아, 여정, 아, 여자, 아, 여정력. 아. 어. 어, 진짜? 조진웅이라고? 그냥 조진 아니야? 조진? 근데 진짜로 어, 그게 있어. 그래서 막 그런 생각 하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멘탈 케어 하다가도 한 번씩 흔들리는 거 있잖아. 아, 조진군. 조진군. 어, 이 노래 나 방종송인데. 오로미. 아, 주접 안 짜겠습니다. 연남동 살 때는 이거 늘 방종송으로 틀었다. 내가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네. 너 오늘 나랑 합방하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 어떤 생각? 어,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시청자가 왜 이렇게 보지?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한 3천 명이 보고 2천 명이 봐.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많이 보지? 뭐 이런 생각 안 했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끔 나는 그런 생각 하거든. 내가 아, 보여주는 능력에 비해서 많이 본다라는 걸 좀 많이 느껴. 겸손하시네. 겸손한 게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올해 방송에서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최근 방송 보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팬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잔정으로. 아, 이 새끼 보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쌓인 어떤 침들이 좀 있어. 진짜 하고 싶다. 와, 이 오빠 진심이야. 방금 찐팬이었어. 영어를 존나 잘해서 그래서 여자애들하고 막 개수작하고 농담 주고받고 한국 애들이랑 하는 것처럼. 아, 된장찌개. 오케이. 야. 국물이 와 이리 쫄았노. 많이 쫄았는데? 어. 그래도 뭐. 된장 짜글이야, 얘 짜글이 오빠. 어, 그래도 한번 먹어봐. 먹고 얘기 좀 해줘.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천천히, 너무 뜨겁다잉. 전체적으로 다 뜨겁다. 얘 손. 응. 너 술 먹을 때 이런 거 뜨거운 거 조심해야 돼. 네. 술 먹고 애들이 화상 많이 당하는 거야. 맛있는데? 국물을 살짝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응. 이게 약간 그 프리미엄도 있는 거 알지? 여러분들 같은 라면도 산에서 먹으면 라면 존나 맛있잖아. 그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된장찌개가 뭐 크게 그 맛일 수도 있는데 이게 13시간 거리 외국에서 먹었다고 하는 그 프리미엄이 좀 붙는 것 같아. 맛있다. 오빠 안 드세요? 아유,
나 좀 덜어 먹을게 지금부터.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뜨는 게 없었네. 저거 먼저 먹어버렸다. 난 사실 지금은 10개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애호박 하나만 먹을게. 와, 애호박 하나에 김 올라오는 거 봐. 와. 세연이 화나면은 머리 스팀 올라오는 거. 어, 무김치. 어머. 땡큐 so much. 오우. 두부김치가 나왔는데. 이야. 아, 이거지. 와. 이야. 술 안주는 이거 못 참거든요. 와, 야, 두부김치에 김치 봐봐. 응. 익은 거 봐봐. 두부가 영어로 뭔지 알아? 토후? 오, 맞아. 어떻게 알았어? 마트에서 봤어요. 어제. 그렇죠? 응. 아, 뭔가 행복하다. 잠깐 내가 한인들이 한식 먹으러 왔을 때 왜 먹으러 온지 알 것 같아. 뭔가 잠깐 그 외로움을 잊는 것 같아. 양도 엄청 많이 주셨다. 그래, 양이 어마어마해. 아, 잠깐 이러고 있는데 나가서 또 현타 존나 오지. 근데 잘 맞는 사람들이 오래 생활하는 것 같고 안 맞는 사람들은 뭐 금방 돌아오는 거지.